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창세기 48장에서 50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야곱의 장례식은 출애굽 여행 연습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와서는 130세에서 147세까지 17년간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 아닌 정말 멋진 패밀리 스쿨로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147세의 야곱이 죽자 야곱의 장례는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화해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요셉이 14년 총리직을 끝내고 12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요셉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애굽은 야곱의 장례를 위해 모든 신하를 총동원하여 돕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국장급으로 만들고 애굽 고관들까지 막벨라 굴로 행렬한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장례 행렬을 통해 교육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의 예행연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야곱은 죽기 전 요셉의 두 아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처음으로 안수의 방식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줍니다. 최초의 안수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기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자아 성찰이 담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가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 축복기도를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 집안은 대대로 장남과 차남의 갈등이 이어 내려온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또 발생할까 요셉이 지레 겁을 먹습니다. 이때 야곱이 요셉의 걱정을 불식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 없이 각자 큰 복을 받습니다. 특히 동생 에브라임을 섬기게 된 장남 므낫세가 동생을 시기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복을 즐거워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열두 아들을 위한 야곱의 유언이자 축복은 이후 제사장 나라의 12+1 세팅이 됩니다. 야곱은 죽기 전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곱의 유언이 400년 후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 나라 세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은 민수기 1장 인구조사에서 열두 지파 60만 3,550명과 레위 지파 2만 2,000명으로 현실이 됩니다. 특히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서 야곱의 말대로 이스라엘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유언으로 열두 아들을 축복한 일은 이후 모세가 이어받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축복하는 일이 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야곱 장례 후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다시 입애굽을 결정합니다. 야곱의 장례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70일 동안 국장급의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면서 온 애굽이 야곱을 애도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유언대로 애굽에 묻히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가나안 막벨라 굴에 묻혔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따라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 만들기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애굽에서 지난 17년 동안 자손들의 신앙 교육에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계승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요셉의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자연, 재난, 극복, 아버지의 장래, 교육입니다. 통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요셉은 14년간의 자연 재난을 극복한 위대한 행정가였습니다. 둘째, 요셉은 애굽에서 자신의 모든 공을 아버지 장래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애굽의 지도자로 출애굽을 완벽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래를 출애굽 예행 연습이 되게 했습니다. 셋째, 요셉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막벨라 굴에 묻고 돌아올 때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자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요셉이 형들의 자녀들을 자기 자식 수준으로 교육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이때 패밀리스쿨 교육 내용은 첫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역사 과목. 둘째, 그들이 애굽에서 해야 할 민족 만들기 실천 과제. 셋째, 반드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야 하는 미래 과제입니다. 요셉의 교육이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 400년 후 출애굽할 때 후손들은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요셉의 해골을 챙겨 나갑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17일 창세기 48장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 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말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삽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돌이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